네, 많은 싱글즈 독자분들이 항상 여름 메이크업 제품을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왜냐면 여름 시즌이 되면 늘 비비드한 컬러 위주의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소화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7월 메이크업 신제품을 보니까 뭐 뉴트럴한 섀도우의 바비브라운 팔레트라든지 뭐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 편한 비욘드나 뭐 오리지널 로우의 틴트라든지 이런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여름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립 메이크업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제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질감은 기존보다 가벼워지고 컬러 발색력은 훨씬 비브디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틴트라던가 아니면 형광빛인데 약간 다홍빛으로 다시 발색된다던가 그리고 얇은 틴트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선글라스 착용도 늘어나고 하니까 비비드한 립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공이나 피지 조절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포어 마스크는요, 굉장히 강력한 모공 수축제인데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라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기름지고 두꺼운 피부라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더워지면서 피지 조절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맥에서 나온 미네랄라이즈 엑스폴리에이팅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여름철에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으로 노화로 인한 모공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주는 제품이 오미에서 나온 포어 세럼입니다. 피지로 인해서 늘어난 모공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늘어지는 모공까지 잡아주는 스마트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브론징 제품이고요. 이런 브론징은 여름에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펜슬 타입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펜슬 타입의 라이너나 그리고 컬러가 있는 이 리퀴드 라이너 이렇게 아이라인에 힘을 주시는데요. 이 펜슬을 아이섀도우처럼 쓰신다든지 컬러 있는 리퀴드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도 여름에 브론징 메이크업 이상으로 시원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오각사랑 같은 라인으로 립글로스가 나왔어요. 발색은 투명하고 펄감도 거의 없으면서 이제 볼터치랑 같이 세트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샤넬의 이니미터블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나와있는 블랙 마스카라에서 조금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출시되는 이 제품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발라보니까 조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느껴져서 아이섀도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아이 팔레트인데요. 8가지 컬러 구성이 핑크부터 브론즈까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너무 좋은 컬러 구성감이라서 매일매일 사용해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번 달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요. 길랑의 테라코타 브론징 파우더인데요. 기존의 브론징 파우더보다 사이즈가 작게 축소되어서 휴대성도 용이해졌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준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스트 아이라이너 스틸로라는 제품인데요. 발랐을 때도 물론 부드럽게 발리지만은 우선 붓펜 타입이기 때문에 쉽게 휘어지지도 않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뭉치지 않고 잘 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썹 위에 뭉치지 않아서 눈꺼풀에 번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크리니크의 큐 라이너 포 아이즈 인텐스인데요. 펜슬 타입이면서도 젤 아이라인처럼 부드럽고 그러면서 리퀴드처럼 선명해서 다양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